이정남 열사라고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그분 잘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정남 열사는 대한애국당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들이 자기 당원도 챙기지 못하는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은 다섯 사람 중에 저는 볼 때 한 세 사람은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그 명단을 확 때려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대한애국당 당원이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공화당만이 그분들의 진상을 밝히자고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당원조차도 태극기 만들고 저항하던 자기 당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표를 달라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잃어버린 문재인한테 정권을 찾아오겠다고 반문연대하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버러지만도 못한 개돼지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들한테 보수를 넘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려주기 바랍니다. 자기 당원이 경찰에 밀려가지고 밟혀 죽었는데도 아직도 이 투쟁의 전망에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인간들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오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돌아가신 성명불상 빼고 네 사람 때려보세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